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9일 오후 11시입니다. 윤석열 쇼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현상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감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서대문에서 광화문 쪽으로 가는 택시를 탔습니다. 카카오 택시였는데 택시 기사가 60대 되신 분이었어요. 첫 화제가 광화문 광장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로 출발을 하니까 이분이 격앙된 이야기를 하다가 문득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우선 문재인이 임명을 했지만 이 문재인에다 시자 빼는 사람이었어요. 문재인이 임명을 했지만은 문재인과 싸웠지 않느냐. 조국 추미애와 싸워서 밀리지 않았다, 이겼다, 정정당당하게 싸우더라, 법대로 할 사람이다, 등등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택시 기사들의 일반적인 여론인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개인 택시와 회사 택시 운전사 분들의 성향이 조금 다릅니다. 이분은 개인 택시니까 보수 성향이 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분 말씨를 들어보니까 수도권 경기도 아니면 서울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충청도에서 대통령이 나올 때가 된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택시에서 내렸는데, 요새 언론에서 또는 여당에서 그거 일시적 현상이다 그러면서 반기문 전 유엔 총장 이야기를 합니다. 반기문하고 비슷하게 될 것이다. 제가 반기문과 윤석열을 좀 비교를 하겠습니다. 반기문 유엔 총장 사무총장은 10년 동안 한 사람입니다. 아주 부지런하신 분이고 그야말로 모범생이죠. 관료로서 그렇게 성실하게 근무한 분도 없고 관료답지 않게 또 대인관계가 좋았고 권력 의지도 있는 분이었죠. 그리고 미국의 도움으로 유엔 사무총장 10년을 잘 했습니다. 특히 파리 기후 협약 같은 것을 만들어낸 공적이 엄청납니다. 그러다가 2017년 탄핵 국면에서 당시에 탄핵파들이 새누리당의 탄핵파들이 반기문을 대안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반기문 씨가 귀국해서 이 정치 행보를 한한 달쯤 하다가 돌연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아마 처음으로 이 정치판, 특히 선거를 앞둔 정치판이 얼마나 각박한지 지저분한지 아마 알았을 것입니다. 당시에 이 지지율 조사에서는 1등 아니면 2등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반기문 씨와 윤석열 씨의 가장 큰 차이는 윤석열 씨는 지금의 지지율을 누가 준게 아니고 자기가 싸워서 만들어낸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이 2019년 7월 현재로는 가장 미워하는 사람을 꼽으라면은 문재인이 아니고 윤석열이었습니다. 적폐 수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억울한 사람을 많이 잡아넣고 한데 대해서 그러다가 요사이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바로 이분의 지지율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30% 지지율은 결코 저게 거품이 아니란 이야기죠. 어떤 사람을 싫어하다가 좋아하게 되는 경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것은 그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의 투지, 더구나 산권력과 검찰총, 역대 검찰총장 중에서 대통령을 상대로 이렇게 정면 승부한 사람은 윤석열 총장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되신 분들 쭉 경력을 보면은 다 거의 다가 싸워서 된 사람입니다. 누가 그 좋은 대통령 자리를 헌상한 사람 없습니다. 선물을 해가지고 받은 사람 없어요. 다 싸워서 된 사람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한국의 대통령이 되는 제1조건, 싸웠다. 여기에 조건 충족이죠. 그러나 반기문 씨는 싸운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마음속에 도장을 찍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 총장은 나이가 지금 61세인데 아주 적당한 나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미국 같은 데는 지금 노령화가 돼가지고 바이든은 임기 중에 80을 넘게 됩니다. 이제 한국도 젊은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30대는 대통령 될 수 없으니까 40대로 가도 안 보이는데 61세면은 나이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출신지가 충청도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경상도 대통령, 전라도 대통령 나왔는데 이제 이 중부권에서 나올 차례가 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이건 전략표를 모으는데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대통령 선거는 지역주의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합니다. 충청도 출신이라는 것은 약 16% 유권자 중에서 한 16%의 지지 기반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16%, 경상도가 약 32%, 전라도가 25%, 제 기준은 원적지 기준입니다. 그러면 이런 산술 계산이 가능합니다. 충청도와 경상도가 손을 잡으면 약 48%입니다. 48%. 그 다음에 지역적으로 충청도는 일종의 중도적인 자리에 있습니다. 중도. 그런데 이념적으로 중도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덩어리가 굉장히 커요. 이념적 중도는 충청도보다 훨씬 큽니다. 33%가 내가 중도라고 해요. 내가 보수라는 사람은 작아져서 25%, 내가 진보라고 하는 사람이 한 30%. 중도가 가장 큰데 충청도 출신이므로 이 중도표를 잡기도 좋습니다. 중도표를 잡지 못하면 선거에서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현재 분위기는 반문재인 정서가 강한 쪽이 보수와 중도인데 자연히 보수 중도 손잡는 구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보면은 특히 윤석열, 안철수, 오세훈 요 세 사람이 기본적으로 보수면서도 중도표를 잡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상당히 탄탄할 수가 있다는 점에서도 윤석열 총장의 이 전 총장의 인기는 이게 거품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타이밍입니다. 반기문 씨는 투표 한 3개월 전에 귀국을 했죠. 너무 짧았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씨는 아주 타이밍이 좋습니다. 특히 4월 7일 부산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씨가 물러나기 며칠 전부터 공개적으로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인터뷰를 하고 멘트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윤석열 인기가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모든 언론이 윤석열의 입에 집중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윤석열 총장이 누구하고 한마디 할 때마다 뉴스가 됩니다. 즉, 이 사람은 뉴스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뉴스메이커입니다. 대중 정치인이 뉴스메이커가 되면은 막강한 힘을 갖게 됩니다. 그 힘을 가지고 이미 말을 안 해도 지금 부산시장, 서울시장 선거에서 야권 후보에게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LH 직원들이 투기 의혹 사건과 연관되고 또 LH 투기 의혹에 대해서 윤석열 씨가 짤막한 인터뷰를 통해서 이것은 검찰 손에 맡겨야지 지금 자체 수사, 전수조사를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것은 전문 집단인 검찰이 수사를 하면은 그 돈의 흘러가는 맥락을 탁 잡아가지고 아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말 한마디를 가지고 또 영향을 주는 이분이 말을 짧게 하는데 짧을수록 메시지가 아주 큽니다. 윤석열 씨는 이 메시지를 만들어내는데 아주 귀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이 논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말에는 헌법적 논리가 딱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이런 이 헌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의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또 정치화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큰 장기를 보여주지 못한
이 반기문 씨와의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차이는 권력 의지입니다. 대통령 자리는 대통령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강한 정도가 아니라 그걸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겠다는 사람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윤석열 총장이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싸운 것은 첫째는 이 법의식, 나름대로 정의감이 있을 것이지만은 저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그 권력 의지가 있었다고 봅니다. 명예욕, 정의감, 의무감만으로는 그런 행동을 하기가 힘듭니다. 여기에는 자기의 욕심이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윤석열 이 변수가 이제 아니고 상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윤석열을 빼고는 한국의 선거판, 정치판을 이야기하기 어렵게 돼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느냐.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잘된 겁니다. 한 인물이, 괜찮은 인물이 성장한다는 것은 뭐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큰 회사가 하나 생기는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인재, 좋은 인재가 있으면은 그런 사람을 깎아내리는 사람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런 사람을 에워싸고 키워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지도자는 이게 따르는 사람이 있어야 지도자가 되는 거지. 독불장군처럼 내가 지도자다 해가지고 깃발 든다고 그게 지도자가 됩니까? 윤석열 총장의 과제는 아마 이럴 겁니다. 노사모와 버금가는 그것을 능가하는 윤사모를 만드는 거죠. 역시 권력이라는 것은 자기 패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좋은 의미에서 패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어떤 패거리를 만들 것이냐, 그 자질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흔히 보아왔던 정치판에서의 그 정치꾼들, 정상배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 말고 좀 다른 모습, 근사한 모습, 미학이 있는 그런 추종 세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궁금하고, 뭐 가장 중요한 것은 당을 만들 거냐, 아니면 기존 정당, 국민의힘이나 국민의당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입지를 굳힐 것이냐. 어쨌든 윤석열 입을 바라보는 언론인이 많고 윤석열 입을 바라보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 이 부분에서 과거에 반짝했다가 사라졌던 뭐 반기문, 고건 전 서울시장 같은 분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정의를 할수 있겠습니다. 지난 대통령이 되는 과정을 보면은 바로 그 전에 싸우고 희생했던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역사성이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독립투사를 대표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세 사람이 30년 동안 대통령이 될수 있었던 것은 6.25 때 피를 흘렸던 군인들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피를 흘렸으니까 피를 흘렸다는 게 이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린다는 게그 얼마나 귀중한 공헌입니까? 그 다음에 나타난 대통령, 즉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 사람들은 흔히 민주화 대통령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화 시대 때이 땀을 흘렸던 계층을 대표하는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은 아버지 후광이 컸죠. 그리고 문재인은 노무현의 후광, 노무현의 극단적 선택이 역작용으로 나타나서 아마 본인도 꿈에도 꾸지 않았던 대통령이 된 경우인데, 윤석열 총장 또한 지난 2년 동안 대통령이 될 만한 그런 희생과 투쟁을 나름대로 했다고 국민들이 평가하니까, 아까 제가 만났던 택시 기사가 무심코 하는 말 속에 윤석열이 됐으면 좋겠어 라는 말이 나온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